우리 언니를 보니까 언니 남자 때문에 왔지? 왜 가슴으로 울고 있어? 어? 헤어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잡고 싶어서 왔어요. 전 남자친구를? 네,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딴 여자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못 있겠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가 만나고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네. 언니 엄청 사랑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오래 만나게 됐고. 꽤 사귀었죠? 네. 근데 아무리 느껴봐도 남자한테 다른 여자가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좀 소리를 내고 신음을 낼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신음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도 좋아해서 제가 그런 건데, 근데 이게 거짓말처럼만 느껴지고 너무 억울하고. 아니, 신음소리 때문에 헤어지자는 게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말을 못. 남자친구 언니랑 헤어질 때 네. 신음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대?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신음 소리를 또, 이렇게 일부러 더 크게 낼 때도 있잖아요. 그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제가 그런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도대체. 그 저는 다른 여자가 생기지 않고선 저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언니가 왔구나. 네. 나 다른 여자가 있는데 언니한테 핑곗거리가 없어서 그 말을 한 거야? 아니면 못 에에. 알아서? 근데 언니, 내가 보기에는 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지가 절대 아니야.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언니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냈길래 보통 여자들이 네. 되면 막, 뭐 있잖아 그런 거. 네. 무슨 소리를 어떻게 냈길래 남자친구가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별을 선택을 해요? 그냥 조금 크게 조금 분명히 제가 그런 소리를 내니까 신음 소리를 좀 내니까 과하게 내니까 분명히 좋아했거든요.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어떻게 좋아했길래?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그 소리를 해준 건데. 뭔 소리를 어떻게 냈는지 언니가 좀 한번 해봐봐. 내가 판단해 줄게. 한번 해봐요. 어. 그냥 조금 이런 소리. 이런 소린데. 언니가 그런 소리를 냈다고? 네. 남자가 아니라? 네. 나 진짜. 분명 걔가 좋아했거든요. 제가 오래 사귀니까 좀 이렇게 뭔가 새롭기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제가 이런 소리를 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언니, 나처럼 빵 터진 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했어요.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일부러 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소리를 내지 말고 우리 해볼까 그러더니 빈말이구나 하고 좋으라고 해줬더니 아니야, 언니.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걸까요? 좋자고 빈말이 아니라, 네. 언니가 너무 좋은데, 네. 그런 소리를 내니까, 하다가도 나 같으면 멈추겠어. 맞아요. 사정을 어느 순간 못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 어떡해요, 선생님. 그 5만 원까지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아, 언니. 헐. 여자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네. 언니한테 여성의 매력이 이제 없어. 진짜요? 왜 그런 소리 냈어?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말지. 어떡해요, 선생님, 저? 매일같이 그 소리 낸 거야, 그러면? 할 때마다? 네. 와, 언니 진짜 뭐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걸 캐치해갖고 지금 그렇게 된게 아니라 언니가 남자친구 눈치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그쵸, 좋아했죠. 그리고 제가 남자를 많이 사귀어본 것도 아니고, 얘랑 오래 그럼 사귄 거라. 우연히 잘못 배웠네. 그런가 봐요. 아, 어떡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데, 네. 남자친구가 더 이상 언니를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 네. 저 어떡해요, 선생님. 저는 못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자친구를 아무리 느껴도 언니한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해줬어요. 아니, 그거에 대한 노력도 많이 많아. 한것 같아요. 네. 언니를 이해해 주려고. 아, 네, 맞아요. 근데 못 하겠대. 근데 그게 언니 동물 소리 같이 아마 느껴졌을 거야. 그런 네. 소리를 냈으면 그냥 언니가 좀 마음 접고, 어차피 나이도 어리니까 좋은 남자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 남자를 만났을 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여자가 들어도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그렇게 이상해요? 네. 이런 소리 안 내나? 안 내지 않을까요 다들? 나도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